여러분들, 요즘 코인도 부동산도 다 별로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왔어요. 아, 맞다. 휴가 갔을 때 엄청 재밌는 썰 하나 생겼는데 오늘 이거 풀어야겠다. 크크. 오늘은 회사 첫 출근 날.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나름 기대도 되는 아침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법적으로 참교육, 아니 스파링이 있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얘기한 대로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재질이 너무나 쓰레기인데 교묘하게 법을 피해간 글을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실험할 것은 이 엄청난 큰 콜라에 엄청나게 많은 멘토스를 넣으면 과연 얼마나 콜라가 뿜어져 나올지 실험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헤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 누가 못생겼는데 화장 왜 하냐고 글 올렸던데. 그래도 내 맨얼굴이 너 화장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크크. 오늘은 제 친구한테 캡사이신을 넣은 피자를 먹여보겠습니다. 레츠고! 아, 진짜 팀은 거지 같네. 팀은 아니면 난 최소 다이아 실력인데. 에휴, 그냥 너네는 져라. 이번에 새로 입양한 쭈쭈를 소개할게요. 정말 귀엽죠? 헤. 오늘은 아무도 사지 않는 만원짜리 동그래 피카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구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촉근이론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0차원의 입자가 아니라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리학 이론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카드 다 선택하셨나요? 우선 1번 카드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코코TV입니다. 오늘은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오늘은 스쿼트를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혼자 남게 될 아들을 걱정해서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그렇게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이 영화의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